한국 낚시 방송 피싱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팩트만 알려드린 딱딱딱이 안 나네. 전체가 저지. 딱딱딱딱 팩트만 알려드리는 더 팩트 TV 전체가 더 팩트 TV 조엄동입니다. 잠깐만 다시 더 팩트 TV 아니고 더 팩트. 이거 다시 딱딱딱. 한국 낚시 방송 피싱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 팩트만 알려드리는 더 팩트 조엄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팩트 박우대입니다. 오늘 우리 금동이 동생 처음으로 오프닝 하는데 좀 많이 떨리나 보네요. 어때 해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떨리고 예. 처음 말하는 게 잘 안 되네. 이게 참 방송이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하는데 이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 NG 많이 내고 욕 많이 들어먹었어요. 자, 오늘 저희가 또 큰 사이즈의 병해돔을 또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대마도에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흠동이 동생과 함께 민숙집 첫날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해서 바로 나왔는데 첫날은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낚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들어온 곳은 포인트 어디입니까? 아소만 서쪽 히토이자키라는 갯바입니다. 아소만 서쪽 입구 네. 히토이자키라는 포인트. 오늘 낚시 시간은 지금 뭐 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지?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네. 일단은 뭐 민숙집 말로는 큰 사이즈의 병해돔이 해가 질 때 바짝 잠시 뭐 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사실 뭐 낚시라는 건 해봐야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마도는 항상 오면 저희가 참 기대감이 큽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자원이 한국에 비해서 워낙 좀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항상 언제 모를 대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기상이 많이 좋지 못해서 사실 막 한파에 정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돌아갔는데 일단 오늘 첫날은 날씨가 굉장히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좋지요. 아마 햇볕도 쫙쫙 비치고 지금은 좀 잔잔하니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뒤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 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지난달에 이 대마도에 저희가 첫 4년 만에 이렇게 입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파가 왔었거든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뭐 한파 와가지고 막 난리였는데 저희가 지금 또 이번 달도 입도를 했는데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또 한파가 날씨가 좋다가 갑자기 딱 저희 오는 날 또 한파가 와가지고요. 야, 참 타이밍을 어떻게 그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날짜는 미리 잡는데 날짜 잡고 나서 들어오면 항상 한파더라고요. 아유 뭐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뭐 한파든 말든 뭐 비만 안 오면 다행인데 근데 지금 비도 잡혀있죠 예비가. 야. 지난달 축조 이후로 지금 저희 팀 전부 다 다 1번 올, 최하 5일 이상 다 1번입니다. 링거 지금 다 링거 투어. 오늘 낚시 시간이 좀 짧습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되는데 일단은 오늘 저 병해돔을 대상으로 낚시 제가 오늘 사용하는 장비와 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C사에서 나온 전천후 로드 50T를 사용합니다. T대는 호수로 따지면 한 1.2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은 3000번 브레이크 릴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줄은 제가 0.85 M사 합사를 지금 감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비는 보시다시피 이제 제로 전주동입니다. 제로 전주동에 밑에는 마이너스 G6 쿠션 하나 달았고요. 그리고 목줄은 2호로 시작을 하고 바늘은 병해돔 전용 바늘 8호로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가 질 때쯤 돼서 아마 짧지만 만약에 큰 사이즈 병해돔들이 조금 입질을 해준다고 하면 사이즈를 조금 한 단계 업해서 목줄하고 바늘 크기를 목줄은 3호 그리고 바늘은 한 10호 정도로 올려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이 지금 포인트 지형 자체가 완전 지금 낮은 여밭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이 좀 많이 들어야지 이 낚시가 가능한 그런 지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지금 내린 이 시간이 들물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은 맞는데 아마 조금 철수하기 전까지 물은 과연 지금 물이 얼마나 들어서 이 포인트에 저희가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지금 완전 지금 이 눈앞으로 이 낮은 여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게 좀 여가 어느 정도 좀 잠겨야지 포인트가 좀 형성이 좀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촉박하고 들물이 맞기는 한데 조류가 그렇게 지금 물이 많이 지금 들진 않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지금 포인트에 하선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조건은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약속의 시간이 뭐 남아 있으니까 지금 잡어는 올라옵니다. 잡어는 간간이 뭐 백해돔 작은 사이즈나 뭐 용치 놀래기 정도는 지금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릴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직 지금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는 전춘호 낚싯대 C사에서 나온 50TP 낚싯대고 3000번 1을 사용했습니다. 원줄은 2.5호 이쪽에 00G를 써가지고 잘 깔아놓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줄은 2호에 B봉돌을 하나 물렸습니다. 바늘은 빈꼬리 전용 바늘 10호 쓰고 있습니다. 전전에 대상어 낚긴 낚으셨다 그죠? 네, 대상어 낚았죠. 한 9cm 정도? 7cm 네. 오뎅인 집 아들 13고리 딱 만들어줄랬는데 필요 없다네요. 햇볕이 지금 바로 정면이라서 찌를 보고 낚시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은 조금 이 줄 나가는 걸 보거나 감으로 낚시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류도 지금 왼쪽으로 가는데 지금 발앞이 전보다 너무 낮은 여밭으로 되어 있어서 낚시가 조금 쉽지만은 않은 그런 지금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잡어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대상어종 등해돔이 나오질 않네요. 뭐 뒷꼬리 대상은 나오다 10cm 이렇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동아, 예. 좀 어떤데? 1타 1피 아닙니까? 열쇠고리. 아니 열쇠고리 말고 아직 약속의 시간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사이즈들이 다 작지? 저희에게는 약속 시간이라는 게 있답니까?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사이즈가 없다 그지? 네. 오겠지 뭐.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은 좋다고? 네. 느낌만 좋네. 1타 1피로 한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까? 열쇠고리 백해돔. 열쇠고리는 아닌데 긴꼬리 백해돔인데요 한 20cm 조금 넘어가네요. 지금 이런 녀석들이 지금 입질을 굉장히 막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해가 지기 아직 조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직 그렇다 할 녀석들이 얼굴을 보여지지 않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야, 이제 낚시 시간이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약속의 시간인데 그렇다 할 입질은 없네요. 뭐 짠챙이 지금 백해돔들만 올라오고 지금 뭐 그렇게 뭐 그렇다 할 녀석들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3박 4일 일정으로 보통 대마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첫날은 도착하면 민속집에 도착하면 보통 1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날은 좀 타이트합니다. 빨리 움직여야지 그나마 뭐 이렇게 한 3시간 낚시라도 가능합니다. 뭐 다음날은 종일, 그 다음날은 종일, 또 마지막 날은 보통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철수 이렇게 일정으로 보통 3박 4일로 들어오거든요.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크게 낚시 시간이 뭐 여의치 않습니다. 3시간인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해창은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뭐 1시간 남았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뎅이 오늘 낚시 시간도 짧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일 저희 하루 종일 낚시를 해야 되니까 내일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부담 안 갖는다. 낚시가 뭐 마음대로 되나. 아 참.
그나마 이제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나마 큰 거로 좀 나옵니다. 30 조금 넘는 일반 뱅에돔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처음 올라오네. 예예. 자, 지금 철수 30분을 남겨두고 그래도 뭐 크진 않지만 험동이 동생이 한 30cm 중반 정도 되는 것도 한 마리 했습니다. 자, 30분 남았는데 한두 마리 정도 저 얼굴 볼 수 있을지 살짝 기대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용치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해창에도 용치가 올라오네요. 용치가. 오, 용치 진짜 짧은 시간에 용치 지금 한 20마리 넘게 낚은 것 같아요. 야, 용치 많네. 용치 맛있다. 와. 자,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되었고요. 지금 낚시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이제 물이 많이 찼습니다. 차올랐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오늘 첫날은 이곳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창을 사실 조금 노려봤는데 그렇다 할 지금 조화가 없었네요. 첫날은 자, 빨리 배가 올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자, 지금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고기는 입질은 뭐 원질로 와락 가져갔죠. 긴 꼬리 특유의 입질. 자, 요거는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질은 시원하더만은요. 원질로 와락 가져가던데. 네나 형님 그 사이즈. 이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네 그래 고기들이. 꾸댕이 잡고 바로 시원한 입질이 들어옵니다. 한 30급 정도 되는 긴꼬리 뱅어놈입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 사이즈는 이제 고기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그렇다 할 뭐 큰 사이즈의 뱅어놈은 없지만 찹찹하다가 그래도 입질이 들어온다는데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갑자기 또 한파가 와서 굉장히 지금 춥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 대마도 들어온 첫날에 오후에 잠시 낚시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뭐 그렇다 할 조화가 없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대마도 전역에 한파 때문에 어제 뭐 거의 다 모든 지역에 다 뭐 조화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대마도 갯바위에 많이 내려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조화가 과연 어떻게 뭐 좀 나와줄지 살짝 좀 걱정입니다. 일단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 손맛 좋다. 방생해준 놈이 그대로 올라왔나. 입질은 그대로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30급 긴꼬리 뱅어돔입니다. 뱅에돔입니까? 뱅어돔입니다. 뱅에돔입니다.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말을 한번 입에 붙으면 계속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단어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 첫 방송 때 홍동의 동생이 계속 뱅어돔 뱅어돔 뱅에돔인데 계속 뱅어돔 뱅어돔 해가지고 뱅어돔 하지 말고 뱅에돔을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방금도 뱅에돔도 아니고 뱅어돔도 아니고 뱅에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뱅에돔이다 뱅에돔. 뱅어돔 아니다. 꾸댕이. 그래도 어제 비하면 포인트가 훨씬 커질 거 좋네, 그죠? 야, 어제는 해가 정면이라서 찌도 안 보이고 또 너무 낮은 여밭이라서 물도 들지도 않았는데 낚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근데 조금 있으면 강적이 다시 나타나겠는데. 야, 저 해가 쫙 또 오른쪽으로 또 오르기 시작하네. 아이고. 시알이 작습니다.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어디로 와, 이리 와. 이리 와라. 굿.
여전히 그 시야니 시야는 아까보다 조금 작습니다. 입질은 여전히 시원하게 흘고 있는데 지금 자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부창 4-5m 밑으로 댕이돔은 지금 한 9m 정도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그거 뚫고 내려가는 게 참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채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사 낚싯대는 시사에서 넣은 50PT 전투로 낚싯대이고 길은 3000번입니다. 원줄은 2.5의 기울지 제로지에 목줄은 한 5m 정도 주고 G5 정도 되는 봉투를 하나 물렸습니다. 잡은 승하는 심한데 지금 무겁게 쓰면 또 입줄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한 8-9m 정도에서 지금 입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줄을 길게 주가지고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채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늘은 긴꼬리 바늘, 정육 바늘 10% 사용했습니다. 지금 잡어들이 이 성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이 밑밥과 함께 동조한다고 저 찌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밑밥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제가 이 잡어를 조금 분리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중간에 캐스팅 지점 전에 한 중간 지점쯤에 밑밥을 한 몇 주걱 줘서 저 잡어를 좀 묶어두고 예. 조금 더 멀리, 네, 조금 더 멀리, 자,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을 하고, 자, 지금 잡어는 지금 제 앞에 저 밑밥 쪽에 지금 모여 있겠죠. 그리고 저 멀리, 자, 화면에는 아마 안 나오겠지만, 저 캐스팅 한 지점쯤에 밑밥 한두 주걱만 이렇게 주고,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경치도 잡어 분리하고 있습니까? 네,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밑밥을 먼저 투척을 하고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밑밥을 세 주걱 주놨고 조금 한데 조류가 흘러가는 쪽으로 밑밥을 주놨고 채비를 늦게 던지고 채비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몸도 춥고 고기도 안 물고 참 힘들다 그지? 예. 아 낚시가 참 이 막 이 부푼 기대를 안고 이 대마도까지 왔는데 너무 조과가 안 받쳐주니까 힘 빠지네. 그지? 아직 낚시 시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입질을 안 할 줄은 몰랐네. 와. 덜물을 기다려봐야지, 덜물을. 지금은 날물이니까 물때가 바뀌는 또 덜물을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 야, 근데 뱅이돔이 진짜 좀 이렇게 마리수, 그 사이즈는 둘째 치더라도 마리수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딱 들어온 시기가 시점이 한파 때문에 그런지 진짜 고기가 안 되네. 딱 저희가 어제 도착을 하니까 다른 민속적 가이드님 말씀도 아침에 이틀 전에는 고기가 잘 나왔는데 어제부터 고기가 딱 멈추기 시작했더니 왜 우리만 오면은 고기가 안 되노? 어? 도대체 아유 쉽지가 않네 이게 맞추기가. 와, 얼마 만에 뱅에돔이고. 사이즈는 작아도, 와, 진짜 얼마 만에 뱅에돔이고, 이거. 우와. 야, 오늘 진짜 뱅에돔 얼굴 보기 힘듭니다. 힘들어. 자, 긴 꼬리 뱅에돔인데, 야, 이 한 마리 얼굴 보기가 오늘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이즈는 둘째 치고, 이 뱅에돔 입질 받는 자체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또 뭐 따문따문 뭐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뭐 한 마리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방송에서 참 이 대마도의 뱅에돔입니다 라고 할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직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해가 질 때 뭐 약속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창에 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뭐 계속해서 예, 방생하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법 컸습니다. 지금 갈매기들이 계속 저기서 와 근데 갈매기 진짜 크네요. 와 근데 갈매기 크기가 독수리만한데 와 대마도 갈매기 잘 먹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크네 고기가. 야, 이 제가 조심스럽게 좀 한 말씀 좀 드려보자면, 지금 한국에도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껏 쭉 해오던 이제 시즌에 맞는 어종 이 데이터들이 맞지를 않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11월, 12월 달에 이제 감성돔이 막 마리수로 막 이렇게 뭐 가을 감성돔이라고 저희가 이제 감성돔 마리수가 제일 많은 뭐 그런 시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가을인데, 오히려 11월 달, 12월 달에 뱅에돔이 굉장히 마리수로 많이 나오고, 한치도 원래 6월, 7월 뭐 늦어도 8월 달 안에 끝이 나야 될 한치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작년에 11월 달 막 12월 달까지 먼바다 갈치 나가서 막 한치가 막 200수, 300수가 막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아,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아마 전체적으로 수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어종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정도 좀 늦어지는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지금 대마도도 지금 예전처럼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4년 만에 처음 이렇게 와봤지만, 아마 이 지구 온난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금 좀 해보니까 이렇게까지 고기가 사실 안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지금껏 이렇게 뭐 시즌이 되면 늘 이렇게 대마도를 찾아서 뱅에돔 얼굴을 보고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아직까지 수온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뒤로, 조금 더 뒤로 갈수록 뱅에돔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 한번 살짝이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 너무 안 돼서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국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뭐 한국의 뱅에돔이라든지 한치라든지 감성돔이라든지 이런 어종들이 확실하게 좀 뒤로 밀리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대마도도 뭐 같은 바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낚시방송